No. No.같이 크게 외치면서 질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짬뽀! 자, 출발! 안녕! 자, 출발하면서 저희 탐험대 안전이 책임져줄 멋진 캡틴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 쌍봉 낙타라고 합니다. 저희 낙타상자 밀레봉 낙타들 이름인데요. 봉이 두 개 있는 쌍봉 낙타들이라고 해요. 정말 더 귀엽지 않나요? 어? 저는 저 산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멋진 바바리앙 친구들이었네요. 바바리앙 친구들, 아프리카 북부의 건조한 산악 지역이 바바리에서 와서 바바리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바바리앙의 가슴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슴털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원래는 복실복실함의 대명사인데 최근에 미용을 하고 와서 굉장히 홀쭉해진 가족들 만나볼게요. 바로 알파카 가족들인데요. 이야, 털 쪘다가 뭔지 알 것 같죠? 사실 홀쭉한 친구들입니다. 어? 근데 저기 살짝 작은 친구 보이시죠? 바로 아기 알파카 모카인데요. 아직 배낸 털이나 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같이 모카 가족들에게 짬뽀 인사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짬뽀! 안녕! 하트야원들아, 우리 10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의 커플이라고 해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10살 연상의 여자친구 하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10살 연하의 남자친구 우다라라. 코끼리가 말하는 코끼리 코식입니다. 코식이는 안녕, 좋아, 누워는 약 7가지의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코끼리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을 걸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코식아, 오늘 기분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코식아, 오늘 기분 좋아? 좋아! 캡틴 들어오세요? 멋있어, 코시가 대답을 했나봐요. 우와, 코시가 고마워, 안녕! 다른 친구 벨리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부리가 정말 뒤죠? 우리 밑에 있는 터킹과요, 굉장히 잘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물이 무려 12리터나 거뜬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기 이쁜 백조 친구도 있네요. 어? 잠깐만! 여기는 저 사자 아닌가요? 우와, 백수의 왕 사자가 등장을 했네요. 사자를 하루에 잠에 18시간 이상이나 잔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로 멋있는 친구네. 저 숫자자티들이요, 저 갈기 때문에 쉽게 상향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눈에 띄어서요. 그래서 자신의 구역을 지키는 대장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어, 맞아. 소리 지르면 안 돼. 어, 죄송합니다. 이야, 포티야, 먹어볼까? 이 친구 여자친구 포티인데요. 우와. 정말로 이쁘죠? 어, 잠시만 지나갈게요. 기린드 형아요, 10kg 할까요? 아, 기린드 형아요, 40cm에서 50cm로 굉장히 긴장을 가진 동물이라고 해요. 이야, 제 손이 점점 축축해지고 있네요. 잠깐만 자리에 앉아볼까요? 기린들은 자신의 혀로 얼굴에 모든 부위를 핥을 수 있는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하죠. 우와, 제 손이 정말로 축축해졌어요. 얘들, 고마워, 안녕. 우와, 제 손이... 다른 아기들이 가만히 서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고 있는 겁니다. 초원에서 살기 때문에요, 금방이라도 도망칠 수 있게 저렇게 서서 잠을 잔다고 하네요. 정말로 귀엽죠? 자, 하나, 둘, 셋, 출발! 서야 출발! 서야 출발하겠습니다. 내 환상은 뭐 싶은... 무서워? 뭐 깜짝 놀랐어, 아빠. 이거 뭐 깜짝 놀랐어. 형은 우물을 만나볼 수 있어요. 형은 우물은 백호들의 대장 친구들이요. 백호들은요, 대장이 두 마리나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친구. 자, 백호를 뒤로 하며 사자들을 만나보러 갈게요. 목 주변에 달려있는 털들이요, 다행이라고 해요. 오른쪽 왼쪽에서 만나볼 수 있네요. 잠깐만 지켜봐, 오른쪽. 오른쪽 갈기가 없는 우주방에서 이동벌 백사자 만나볼게요. 자, 오른쪽 우주방에서 이동벌 백사자 만나볼게요. 자, 백사자 키우는 때는 흰색으로 지어내세요. 대나장에서 아이보리색으로 지어내세요.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로지 대장만이 올라갈 수 있죠. 대장 호랑이가 올라갔어요. 우리 호랑이는 누가 누군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왼쪽에서 받아볼게요. 호랑이들마다 줄무늬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줄무늬를 보고 누가 누군지 구분한다고요?
두 살밖에 안 됐는데 아기 몸 같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컸어요. 자, 아기 몸들 크게 되면 아빠 몸들을 맞춰볼게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볼게요.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나세요. 다 자라게 되면 400에서 500kg가 돼요. 다 자란 아빠 몸들이요. 엄청 크죠? 자고 있을 거. 자, 반대의 가슴공은 체격이 작지만요, 아기 공이 아니에요. 다 자란 성인 공이죠. 나무를 타고 과연 열매를 먹는 걸 다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태양의 잠물 329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세히 보시면 흑돼지 아니에요. 반대의 가슴공이에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둘 다 수컷이에요. 둘 다 수컷이에요. 아주 어려가지고요. 네, 바위 뒤쪽에 있는 친구가 4살밖에 안 됐어요. 해돌이라는 친구예요. 네, 해돌 4살밖에 안 됐어요. 네, 저기 있는 곰 중에 제일 어려요. 제가 아기 곰 빼고 제일 어린 친구예요. 그 옆에 바위 빌고 자고 있는 친구가 우이라는 친구예요. 우이는 사파리 대장 친구예요. 네, 맨날 자요. 겨울에는 얼음물을 깨고 수영할 정도로 물놀이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소리도 포세돈이라고요. 우리 사파리 분들이 제일 잘생긴 친구예요. 저 땜뽕은 타고 놀라고 만들어줬더니 저렇게 밥 물 뜯고 있네요. 껍데기 다 없어졌어요. 곰들이 잡수는 곰이라서요. 안 먹는 게 없어요. 나무 껍데기도 먹고요. 나무 뿌리도 먹고요.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요. 왜냐면 낚시기니까요. 저에게 곰 친구들까지 만나봤어요. 즐거우셨나요? 아쉽지만 우리 사파리 여행이 끝이 났어요. 남은 시간에 네버랜드에서 좋은 추억, 예쁜 사진 많이 담아가셨으면